의사일정 제3항 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의의 건은 총 투표수 299표 중 가 194표, 부 104표, 무효 1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조용히 해주세요. 네, 조용히 해주십시오. 네, 조용히 해주십시오. 네. 나가고 있잖아요. 나가고 있는데 무슨 개판이야, 개판은. 말 함부로 하지 말아요. 특검법은 또다시 부결됐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진실을 밝히고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려는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수사 외압, 국정농단 의혹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드리는 그날까지 계속 전진하겠습니다. 국민이 가장 강력한 기용군입니다. 국민이 가장 강력한 지원군입니다. 좌고 우면하지 않고 오직 국민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 함께 지켰습니다. 국회 무시 동조하는 국민의힘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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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상규명 거부하는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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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포기 진실 거부 국민의힘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